각인 문구를 이거 이니셜이잖아요. 이름을 모르는데 이니셜을 한글로 하셔도 되고. 어디 있니? 잡았다 요놈. 이렇게 될까?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결혼 날짜 잡고 멋있어졌다. 형편없네 멘트가. 저 머리 말았어요. 제작진한테 말린 거 같아가지고. 뭘 예약을 한 거예요 도대체? 결혼하신다고. 제가요? 날짜 잡으신다고. 놓고 가셨던데. 아 이거를. 부담스러워서 내가 진짜 와 다시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었어. 이거 내가 왜 사인을 했지? 어머니한테 가서 보여드렸어요. 뭐야 이거 진짜야? 이러는 거예요. 누구랑 해? 회사에서 찍는 건데 회사에서 해주는 건데 뭐 이상한 사람은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노력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어? 시킨 거 한다니까 노력을 좀 해요. 2년 정도 이런 건 안 해도 되나? 야, 내가 할게요 알아서 왜 그걸 여기서 하려고 그래. 주로 어떤 분들 만나셨어?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났죠. 공통적으로 보면 좀 약간 작고 귀여운 박보영 맞나? 박보영. 뭐 있네. 야야 지금 너무 어설퍼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지 연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안 봤어. 아니, 너무 보이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연기? 저희 이번 화제가 아 프로포즈?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점 내가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는 프로야? 레디 가이 준비가 된 녀석. 제 후배는 영화관 빌렸다는 후배도 있어요. 아는 선배 지하철 역마다 친구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잘 믿고. 그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렇죠. 좋았대요? 안 물어봤는데 물어볼까 지금? 선배 그 프로포즈 기억나세요? 프로포즈 기억나지? 그때 좋으셨어요? 너무 지금 찍고 있지. 역시 선수들. 지하철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좋으셨어요? 처음에 조금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좋아. 아 진짜요? 너 뭐, 프로포즈 언제 할 거야?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먼저 물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프로포즈를 언제 할 거야? 이거 뭐야? 선배도 여기 한 통속이에요? 프로포즈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반지가 다이아라고 하더라고요. 맞추러 가시죠. 진짜로? 다이아는 얼마짜리 정도인가? 법카 한도가 어떻게 돼요? 법카로 하시게요? 아니 나는 지금 살 생각 없는데. 나는 사실 커플링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근데 반지 맞추려면 원래 저쪽 종로 3가 저쪽 귀금속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있더라. 아 그래? 여기 인사동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커리집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포즈 반지 김태웅님으로 예약하셨는데. 저요? 네. 신분 확인 안 해요? 제가 예약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웅님이라고 돼 있으셔서. 현재 상태를 체크해보러 가볼까요? 신부예요? 여쭤보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선 또 프로포즈 반지를 만드신다고. 제가요? 네. 오늘 두 개 만드신다고. 저 혼자 두 개를 만든다고요? 네네. 아니 근데 두 개를 만들 거면 네. 사이즈는 이래. 이거 하나 저 가져갈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누구 뭐 만나는 사람마다 시켜가지고 맞으면 남자 새끼 손가락이랑 네. 여자 여기랑 사이즈 맞으면 천생연분. 아 진짜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건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이제 제 거 좀 찾으러 도와주세요. 구호가 맞아요. 구호가 맞아요? 네네. 이걸 내가 새끼손가락 껴보면 되는 거잖아요. 오.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다급하게요? 아니, 11월 14일에 뭐 하세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날 혹시 식장에 한번 오신 사람? 이게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이런 일까지. 디자인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한번 껴보시겠어요? 이거요? 네. 다이아는 없죠? 다이아도 있어요. 여기 탄생석도 있어요. 월마다 다 하나씩 해주세요. 다 만드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앞에만 살짝? 네, 여기까지만 늘려주시면 되고 여자친구분 거. 저를 정리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돌려주시면 여자친구분 네. 거. 이거 하시면 잡생각 없어진다고 많이들 하시던데. 잡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은이죠? 네. 결혼 반지로 은 반지 이렇게 만들어준 거랑 다이어 반지랑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다이아에다가 금을 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 원하시면. 되는데 11월 14일은 안 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아프게 허락 받아야 될 것 같아. 말이 조금 마른 것 같아. 말 시키지 마 지금부터. 아니 나이가 되게 어리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28살. 28. 참 어렸었지. 근데 왜 어딜 가든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다 왜 답을 피해요? 그러게 왜일까요?
왜 그 어디 가시지 또? 다듬는 작업할게요. 네. 반지 완성되셨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되게 반질반질하고 되게 예뻐졌다. 이게 다이야? 네, 여기 위에 붙은 게 다이야. 우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니까 또 되게 예쁘다. 우와, 어릴 때 생각난다. 캡틴 플래닛. 오, 진짜 근데 이렇게 담기니까 그럴 듯 하네요, 이거. 한번 끼워볼까요? 여태까지 꼈는데 또 껴요? 신부에게 끼워볼까요? 이 정도면 놀리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어딨어? 아니 왜 나오는 거야, 신부님이라고 그러면?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그냥 꼬박꼬박 앉아요? 아니 신부님. 신부님께. 또 고와 또. 물어봐. 의사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카메라 감독이면 남친 없겠네요. 바빠서. 기자면 여친 없겠네요. 빡세서. 대답은 누가 하나? 아, 안 돼! 해요? 하나, 둘, 셋. 채널 A에서 뭐 하고 있는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혹시 11월 14일에 뭐 하세요? 아무 계획 없네. 아, 그럼 잠깐만 손가락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번 이거 껴봐도 될까요? 안 맞았는데요? 프로포즈 막 이런 거 이렇게 받고 싶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냥 프로포즈보다 주식으로 받고 싶어요. 친구들 다 프로포즈 주식으로 받고 싶어요. 샤넬백 같은 거 사지 말라고. 주식 있어, 주식 있어. 우량주 있고. 제 남친과 있어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서. 말이 달라지지? 네. 확인해 볼게요, 손가락에 맞는지. 어때요? 어때요? 첫인상이? 아, 나이 너무 많아. 혹시 따님이 있다면 어떻게 있어요. 차위로 좀 삼을 생각이? 우리 딸이 모르겠네. 자기 취향이잖아요. 어, 그쵸. 그러니까 나, 내 취향도 아니긴 아닌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계속 상처만 남잖아, 뭐 질문을 하면. 결혼 혹시 생각 있으세요? 네, 뭐 나이대가 몇? 서른 초반이요. 나름 준비는 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네. 혹시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랑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순하게 생기셨으니까 좀 사납게 생기신. 좀 칼 같은 성격이. 이목구비가 떨어진 사람. 소개 좀 시켜주실 분 없을까요? 저 결혼 좀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유진아 뭐해? KBS나 이런 거. 소개팅을 한번 해볼까? 왜? 아, 여기 되게 잘생기고 확실하신 분이 계신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아. 그러네요. 아, 어떤 스타일의 남성을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요. 원래 이렇게 다 갑자기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결혼식장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아니, 누구세요? 친구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결혼식장을 잡으면 안 된다는데 왜? 준비성을 어떻게 보세요? 일을 다 벌려놓고선 준비성이라고 포장을 해. 이런 프로포즈를 좀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예상치 못한 데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니 근데 왜 프로포즈는 항상 남자가. 약간 편견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때가 됐다 하면은 제가 하는 거지. 훈남 훈녀시네. 와, 저런 분들 보면은 다 연애하고 싶어지는데 이거 서러운데? 안녕하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인마다 틀리겠지.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아우 못해. 멀쩡하게 생겼구만. 아직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조급해하지만. 37인데. 에? 야, 오늘도 회사를 와버렸어.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한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두 분? 아직 안 하셨어요? 진짜요? 결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식장도 다 잡으셨고? 네. 그러면은 프로포즈 하셨겠네요? 네. 응? 했잖아. 했어요. 약간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했잖아. 아, 맞아. 다시 한번 했잖아. 아, 그러면 어떤 걸 좀 받고 싶으세요? 그런 거 꼭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치.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그때 해줬잖아. 일단 솔직히 아니, 준비 결혼 시작해 좀. 얼굴. 진짜 아까 아, 왜 그래? 잠깐만. 야, 수림아. 뭐야, 노래. 잠시만. 아니에요. 프로포즈 준비했어. 어? 사실은 말야 나 많이 고민했어.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나랑 결혼해줘.
진짜? 뭐야? 뭐야? 자,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시 한번 속으셨어요. 뭐 어디까지가 속은 거야? 잠깐만요. 전부 다요.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격받았어요. 저희가 신랑 신부님들, 이제 예비 신랑 신부죠. 사연을 받아가지고 극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프로포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그 여기에다가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한 주에 한 두세 팀 정도는 항상 있는 것 같고. 아 진짜요? 네네. 저한테 왜 하신 거예요? 외압에 의해서 프로포즈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법무는 업체에 의뢰를 한 거예요. 도와달라. 아니 그러면 아 오케이, 의뢰한 것까진 좋아. 누구한테 하라고? 예비 신부가 없으신 거예요? 신부가 없어요, 제가. 안 오신 거예요? 오늘? 아니, 없어요, 신부가. 아직. 가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계약금 거셨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아, 맞게 여기 있구나. 식점 어디? 아홉제나라고. 거기 괜찮은데? 그거 한번 알바몬 같은 데 한번 올려보세요. 잠깐이라도. 진짜 11월 14일 맞죠? 정말 빨리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로맨틱하게 프로포즈 하실 때 저희한테 또 연락 주시면 바로 이 멤버 그대로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러시구나. 다들 결정이 있으면 지금 결제할게요. 왜 또 그러는 거야? 이름 왜 자꾸 키워? 아니 그... 아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회사 결제 받은 거야? 카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꼭 찾아갈게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가요? 뭐 축하하는 거야? 일단 제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착하고 귀엽고 예쁘고 아닙니다. 그냥 11월 14일에 시간 되시고 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기다리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너만큼 좋은 사람 만난 걸 감사해. 너만 사랑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